디지몬 소울 체이서 시즌 3, 오늘은 오메가몬을 만들까 합니다. 이 게임에서 이제 오메가몬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도감으로 가시면은 여기 있는 이제 워그레이몬이랑 여기 메탈가루르몬을 게임 내부에서 합체 진화를 시켜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래로 쭉 가시면은 여기 있는 오메가몬을 따로 이제 구입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별도의 진화 필요 없이 바로 오메가몬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은 단일 개체로 가질까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전능 조각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메가몬은 지금 게임에서 이제 가장 강력한 디지몬이고요. 같은 이제 전능 조각을 300개 사용해서 얻는 뭐 알파몬 왕룡검이라던가 오메가몬 X보다 더 강력합니다. 뭐 모든 면에서 더 강하다기보다는 오메가몬 X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듀쿠몬 크림존처럼 단일 데미지가 굉장히 높은 디지몬이고요. 왕룡검이랑 오메가몬은 전체 데미지가 굉장히 높아서 이제 상대 디지몬을 전부 다 한 번에 없애버릴 수 있는, 탱커를 포함해서 전부 없애버릴 수 있는 엄청난 데미지가 나오는 디지몬이죠. 뭐 하나의 디지몬에 계속해서 이제 데미지를 축적시켜서 보상을 받는 뭐 길드 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몬이 더 강력하겠지만 뭐 그 외의 경우에는 전체 데미지가 있는 오메가몬이나 왕룡검이 더 강력합니다. 왕룡검 같은 경우에는 필살기는 단일이지만 첫 번째 스킬로 다섯 마리 전부 맞출 수가 있고요. 오메가몬은 필살기로 맞춰서 지금 디지바이스로 만화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메가몬이 지금 게임 내부에서 가장 강력한 디지몬으로 평가받고 있죠. 어찌됐건 오메가몬 사겠습니다. 아, 이렇게 사니까 굉장히 맥빠지네요. 뭐 뭔가 팡팔이라도 올리면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일로 가시면은 이렇게 이제 획득을 눌러주시면은 오메가몬을 받을 수가 있죠. 초궁극체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아, 필살기가 이거죠. 공중 그레이소드. 전체에게 효과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공격력 증가도 붙어있군요. 아, 공격력 증가가 터지는 걸 본 기억이 없습니다. 이걸 맞으면 항상 전멸당했기 때문에 당하는 입장에서 공격력 증가를 본 적이 없어요. 크리티컬 확률 증가. 굉장히 좋은 특성이죠.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특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중 가루루 캐논. 다 공중이라고 붙어있네요. 뛰어올라서 쏘는 걸 겁니다. 이제 일렬로 데미지를 입히고요. 이것도 굉장히 데미지가 센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크리티컬 피해량 증가도 붙어있네요. 네 번째는 화상 또는 약화 상태라면 피해량이 증가합니다 라고 돼있죠. 굳이 증가를 안 시켜도 셀 것 같긴 하지만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일격. 그레이소드를 휘둘러서 피해를 줍니다. 공격 타입의 신수네요. 신수면은 지금 워그레이몬이랑 같은 거죠? 워그레이몬이 쓰던 문장을 그냥 주면 되겠네요. 자, 문장을 주겠습니다. 아, 이러면 별도로 맞출 필요 없어서 편하네. 좀 레벨을 좀 올려봐야겠네요. 자, 이렇게 레벨이 35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만렙이 50이고 레벨이 35면 굉장히 낮은 편인데 전투력이 벌써 44,000이네요. 체력은 이제 24,461. 데미지는 이제 딜러 수준이고요. 체력도 이제 굉장히 튼튼한 편이네요. 그리고 속도도 빠르고요. 딜, 탱, 속도 다 되네요. 그리고 스킬은 이제 그레이소드. 개수가 이제 전체 효과 적용이기 때문에 5명이 전부 맞는 거죠, 확정적으로. 근데도 불구하고 개수가 단일 데미지 스킬만큼 나옵니다. 워그레이몬이 이것보다 조금 더 나오지 않나 싶은데. 그쵸? 한 30%씩 해서 120% 차이 나네요. 그리고 크리티컬 확률 증가가 18.1%. 엄청나게 많이 올려주네요. 여태까지 본 모든 패시브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가루루 캐논. 뭐 이 정도면은 몸이 약한 딜러들은 쓰러뜨릴 수 있는 수준이죠. 일렬로 쏘면서 앞에 탱커가 있어도 뒤에 있는 딜러를 잡을 수 있는 수준의 데미지인 것 같습니다. 빨리 테스트를 해보러 가죠. 탑의 주인에서 10층 주인인 분에게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메가몬 차례입니다. 아, 이런 디지몬은 있으면 안 돼. 심하네. 자, 이렇게 오늘 오메가몬이었고요. 어유, 이거
대표 자리를 오메가몬에게 넘겨줘야겠네요. 아, 어떡하지? 자리를 지켜줬는데 넘겨주겠습니다. 약간 의미가 있는 디지몬이죠. 지도체 할 때마다 오메가몬을 만들라는 댓글들이 있었기 때문에. 만들었다는 느낌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이렇게 멋있는 건담 같은 디지몬이 나왔습니다. 저는 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세요. 그럼 이만 뿅!